맞아. 자, 실전 문제 2가, 자, 상응한 답은 연속 다섯 개 맞춰. 2번. 어? 2번. 몇 번? 1번에 B. 1번에 B. 아니요. 어. E? E? B 있어요, B. 자, 봅시다. 퓨 더즌이라고 나와 있죠. 퓨 더즌이면 수십 마리 하면 되겠네요. 수십 마리의 회색 씰. 물개들은, 무슨 물개들이야? 더스, 파. 지금까지죠. 어떤 물개들이냐 하면, 더스, 파. 지금까지. 소, 파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die of canine distemper. canine이 뭐야? 자, canine. 고양이요. 개. 개요. 고양이. 고양이요. 개. 얘는 왜요? 얘는 소요. 또 뭐 있지? 또 뭐가 있지? 이퀄 벌파이 있죠. 벌파이. 벌파이 뭐야? 그러니까 뭐 벌파이라는 영어니까 교환한이라는 뜻이 있고, 그죠? 캣은 저기 펠라이, 그리고 카우는 보바이, 보바이 소의 소 같은 둔감한 서투른 소의 소 같은 어디서 둔감한 서투른 어색한 그치? 많죠? 오바이입니다. 얘는 K9. 발음은 그냥, 군대 가면은 총 쏘는 K9 생각하는데. 그니까, 개, K9이니까, 개의, 개과의, 이러면 되겠죠? 다음에, 뭐, 디스템퍼 홍역이라는 뜻이야. 지금까지 개 홍역으로 죽었던 수십 마리의 회색 물개들은 at least 적어도 포나 지금까지 블랭크로서 여겨져 왔습니다. 뭐 때문에 대부분 남아있는 이런 그레이실은 unimpacted 저기 감염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질문에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대. 퓨 빨간 거예요. 대부분 빨간 거. 소수와 대수. 소수 대 대수죠. 그쵸? 대조를 이루고 있죠. 대수하는 건 좀 이상하다. 그치? 다수. 소수 대 다수. 그쵸? 대명사를 이용한 대조죠. 그러면 대명사를 이용한 대조야. 그럼 대조를 이뤄야 됐지. 뭐가 있을까? 인 것처럼 보이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얘하고 죽었대요. 대조를 이루고 있네. 그죠? 앞뒷 문장을 대조를 이루게 할 수 있는 블랭크는 IC가 필요하네요. 저 두 문장의 대조를 밝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문장의 대조. 그쵸? 그럴 시그널이 있어야 두 문장이 또 대조가 될 거 아니야. 개, 홍역, 걸려 죽은 건 소수고, 다수는 멀쩡해요. 우리가 나이 5를 쓰면 보통 죽음의 원인을 씁니다. 나이 5.
질병으로 죽다. 그래서 질병이나 굶주리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뭐 노령 이런 것들. 그래서 죽음이 원인이 나옵니다. 원인이 나와. So, die of cancer. 암으로 죽다. Die of shock. 쇼크로 죽다. Die of old age 하면 저기 뭐로 죽은 거야? 저기 노령으로 죽다. 프롬을 쓰면 상처나 부상이 나와요. 부상. 즉 이제 외부의 요인이 나오는 거죠. 외부의 요인. 얘는 뭐야? 죽음의 원인. 즉 내부의 요인이 나오는 거죠. 상처, 부상 등.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이 나오는 거예요. 다이 프롬 블랙 운즈 하면 탄환의 상처로 죽다. 총알이 상처로 죽다. 이런 것들이죠. 뭐 다이 바이를 쓰면 수단이나 도구가 나옵니다. 수단이나 도구가 나오는 거죠. 자, 폭력에 의해서 죽었다. Die by violence 이런 거예요. 이해가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대 기출 문제예요. 뭘 쓸까? 2010년 중앙대 문법 문제. 과거에. 결국 그 깨구리는 탈수로 죽었어요. 다 뭐야? 여기 오브를 써, 프롬을 써, 바이를 써. 바이 오브 어우 왜 프롬이요? 다 얘기하세요. 프롬이죠? 그 중에 어떻게 내보내는지요? 상처나 부상으로 죽는 거잖아요. 개구리한테 물을 안 주어서 탈수로 죽은 거예요. 수단은 어떻게? 수단은 폭력에 의해서 죽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칼에 의해서 죽다 이런 거. 헬스도 수단이 프롬을 쓰는 거야. 상처나 부상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롬은 이럴 때 지금 뭐 캔망 사건이라고 많이 떠들고 있죠. 네. 들어봤나? 캔망. 네. 길거리에 고양이 집 지어주다가 옥상에서 초등학생이 낙하실험한 거예요. 떨어져서 몇 초 만에 떨어지는지. 그러다가 그거 맞고 죽은 거는 오브서, 프롬서, 바이서. 프롬서야지. 아. 그러니까 질병 굶주린 노령을 그래서 일부러 적어준 거야. 알았죠? 외우라고. 상처, 부상. 그런 어떤 직접적인 요인 또는 그러니까 죽은 직접적인 원인이나 외부의 요인이 들어가면 프롬을 쓰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상처, 부상 이렇게 외우라는 거죠. 맨 마지막 신스 이하부터 다시 보면 왜냐하면 남아있는 대다수의 20만 마리의 회색 물개들은 그 병, 개 홍역에 의해서 감염되지 않은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답 골라보세요. 맞출 수 있는데 왜 안 맞춰? 응? 안 맞추기로 했어? A번 봐봐. A번은 on이 빠지면 답이 될 수 있겠죠. 그쵸? exception, 예외적인 거니까. 그죠? 답이 될 수 있고. 지금 on이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야. 다음에 C번에, C번은 무슨 뜻이야? 이례적인이죠. Anomalous. 이례적인. 명사형이
대라이 붙은 거. 명사형 쓰고. 쟤랑 비슷한 단어 두 개 쓸게요. 얘 무슨 뜻이야? 얘는 무슨 뜻이고? 응? 비슷한 뜻 아니에요? 둘 다 비슷한 뜻이야? 어네멀러스, 어나니모스, 유나니모스. 위에 거는 위에 거는 무명의 밑에 거는 무명적이지 않나. 아, 왜 그러니? A는 without이나 not의 뜻이잖아요. 난이가 뭐야? 이름이잖아. 이름이 없어. 익명의죠. 얘는 만장일치의. 그리고 얘는 이례적인, 즉 예외적인 이런 뜻이죠. 연속 다섯 개 맞춰줘. 알았죠? 그래서 얘는 이제 대명사에 의한 대조. 휴, 모트. 뭐 대표적인 게 대명사에 의한 대조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대명사를 이용한 대조가 썸, 아버스가 있죠. 그렇죠? 대명사에. 그러면 요 사이에는 얘와 얘를 대조를 이룰 수 있는 이씨나 아이씨가 이 사이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대조를 이룰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가지? 그 대조가 썸에 걸리는 거, 아르스에 걸리는 거, 퓨에 걸리는 거, 모스에 걸리는 게 나의 오고 영향받지 않았다는 거고, 이 대명사를 대조시켜줄 이씨나 아이씨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C번이 되는 거야. 이번에 답은 A. A. A가 뭐야? 아니. 가을은 아니죠. 아니 너무 피곤해. 아니 너무 권태스러워. 권태, 피로. 이런 거죠. 아니, 피로. 권태가. 아닌데, AND가 있죠. AND가 있으면 뭐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 바로 들어가서 피. 그치? 몇 번? 그림이? C. 자, after 뭐한 이후에 파리에서의 3년, 그러니까 파리에서의 3년이 지난 다음 그는 뭐로 가득 차 있어? 블랭크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롱포, 갈망하다, 열망하다, 기대하다죠. 갈망했습니다. 낯익은, 익숙한 신, 풍경을, 뉴욕시의 낯익은 풍경을 그리워했어요. 그럼 얘는, 이 사람의 고향은 어디예요? 뉴욕인 거예요. 그런데 파리에서 3년 살다 보니까 블랭크로 가득 찬 거야. 고향 가고 싶겠죠? 그걸 뭐라고 해? 홈시크니스라고 그러잖아. 향수병이죠? 얘가 향수잖아요. 나스탈지아. 비번의 쉐브리는 분노, 원한, 이런 뜻이죠? 델타의 레타지, 레타지. 얘는 형용사로 외워야 돼. 레타지. 얘는 뭐, 일단, 레타지. 뭐랑 발음이 비슷해? 마사지. 술 먹고 마사지 받으면 어떻게 돼? 몸이 나른해지면서. 그죠? 그래서 느림, 굼뜬, 활발, 친
한으로 메운 거잖아. 느린, 굼뜬, 활발치 못한. 그쵸? 나른한 상태인 거예요. 마사지 받았을 때 이 느낌. 자, 2번은 패턴이 P죠? P. 아까 1번은 뭐였어, 그러면? 1번 패턴은 RC 블랭크 패턴이죠. 패턴도 요즘 슬럼프야? 슬럼프는 언제 오는 거야? 응? 네? 슬럼프는 언제 오는 거야? 내가 정말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오는 게 슬럼프야? 아직 올 때 안 됐지? 자, 3번의 답은? 이요. 자, 벗. 맨 앞에 벗이 있으면, 그러니까 문두에 벗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앞의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앞의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벗은 무의미한 거예요. 지워버려도 돼요. 필요 없습니다. 자, 뭐냐. 러시아의 에너지 섹터 부문을 도와주는 것을 혜택은 블랭크하게 실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낫이 있네요. 그럼 뒷문장에서 뭘 클루가 있겠지, 그치? 뒷문장에. 자, 그럼 뒷문장에 뭐 제일 중요한 말. 해서 난 반대만 써야겠다. 그치? 이게 패턴이에요. 자, 뒷문장 읽어보면 되죠. 세니터. 상원의원 빌 브래드의 프로그램. 개념은, 아이디어 개념은 요구할 거예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쵸? 수년이 걸릴 수도 있대요. 그러면 수년을 요구하는 거야.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을 도와주는 것은 수년이 걸리는 거니까 블랭크하게 실현되지 않을 거예요. 수년이 걸린다의 반대말 뭐야? 결론이 금방 나오는 거죠. 그죠? 답은 A번이죠. 5번. B번은 왜 답이 안 될까?